예, 그 다음은 3쪽에 2절. 그죠? 우리가 육체의 철학을 반체계적이고 비종합적인 것으로 분류하든, 고등의 종합적인 형용학적 구조를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분류하든, 적어도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니체가 그의 저술들 곳곳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생성과 변화의 세계를 실제의 세계로 기술하려고 했다는 점이다. 물론 파르메니데스의 유산을 계승했던 서구의 전통 철학은 변화하는 현상 세계의 대우에서 실제의 세계를 찾는 것이 보통이었다. 합리적 사유는 가변적인 현상 세계를 다루기 어렵다는 생각, 또는 생성의 상태에 있는 세계는 엄격한 의미에서 파악되거나 인식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따라서 실제의 세계가 원리상 합리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형상학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생성과 변화에 정복되지 않는 존재의 세계를 정립해야 했다. 전통 형상학이 흔히 우리의 경험에 나타나는 변화의 세계를 보이시하거나 첨가절하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니체는 이런 전략을 폐기 내지 전도시키려 한다. 네, 이제 그 이건 화이트헤드의 입장과 아마 유사하죠. 변화하지 않는 것을 실제로 본 그런 지위 주장을 폐기하고 변화하고 생성한 세계를 실제로 보고자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인용문으로 이렇게 있죠. 그 3쪽 밑에 세 번째 줄. 생성의 상태에 있는 세계에는 엄격한 의미에서 파악되거나 인식될 수 없다. 이거 니체 얘기입니다. 그 힘에 의지해서 한 표현 말인데, 생성의 상태에 있는 세계, 생성하는 세계, 생성하고 있는 세계, 그런 말입니다. 변화의 와중에 있는 세계는 인식되거나 파악될 수 없다. 이건 아주 그 오래전에 그리스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2500년쯤에 이 사태를 알고 있었어요. 변화 중에 있는 거는 진정한 인식이 불가능하다. 왜 그런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사태 A를, 어떤 사물 A를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한다 그러죠. 이게 뭐지라고 이제 알고자 한단 말이죠. What is it? 이 물음을 던지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어떤 순간, 어떤 T 시점에서. What? 물었어요. 근데 이게 변화 중에 있다면, A는 이것에 답을 주는 순간, X라고 답을 주는 순간, 이놈은 A-로 변했어요. 그죠? 변화 중에 있으니 끊는 거지, 변화니까. 그러면, 사실, 조금 더 들어보면, 우리가 X를 A라고 이렇게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이, 순간에만 적법하지, 그 다음 순간으로는 적법하지 않아요. A는 끊임없이 A 아닌 것으로 되어가고 있어요. 계속 미끄러지죠? A 아닌 것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A란 무엇인가 라고 그럴 게 아니라, A 자체를 지목하는 게 과연 가능한 건가? 이렇게 이제 더 근본적인 물음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A라고 지목했는데, 지목하고 나서 보니까 그런 A가 아니, 지목한 놈이 아니야. 가볼다고, 옆으로. 그러니까 생성 중에 있다, 변화 중에 있다는 놈은 지목할 수 없어요. 인식은 두 번 할게요. 지목할 수 없어요. 끊임없이 변해버리죠. 그러니까 마치 강물 흘러가서 뭐 이렇게. 그런 얘기죠. 누구예요? 헤라클레이. 그렇지, 그랬었어. 우리 같은 강물에 다시 두 번 못 들어간다. 지목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왜? 그 강물이 흐르고 있어. 또, 뭐가 흐르고 있어? 나도 흐르고 있어. 만물이 이동 가운데 있다는 거죠. Everything is in the flux. 유동, flux. 흐르고 있다. 그러니까, 지목하고, 지정해서 뭐 확장하고, 이게 다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물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의 정체성을 우리가 규명할 방도가 없다. 그럼 그걸, 어떻게 우리는 그걸 지목할까? 그걸 그 변화의 출입도 쳐가면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걸 딱 고안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고대에서는 그걸 못했어요. 근대 철학자, 여러분 잘 아는 위대한 해결. 들어봤죠?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변증법이 그거예요, 변증법. 모든 사물은 A에서 AI로 간 가운데 있단 말이죠. Not A로. 이게 하나. A와 Not A가 공존하고는 거예요. 어느 순간을 보다가 그러면 A면서 A 아닌 거예요. A면서 A 아닌 것이 모순 대립하는 것이 공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이게 정반이라고 말로 표현하죠. 그래서 합이라고 표현하고, 그죠? 지향한다. 아웃패빈. 그러니까 특히 A에서 A 아닌 것을 끊임없이 흘러가는 이 과정. 이걸 붙잡는 게 변증법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된 세계를 붙잡는 게 변증법이 아니라 흘러가는 세계를 붙잡고 만든 방법은 변증법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런 게 별로 그렇게 각광 못 받았죠.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맞췄고. 어쨌든, 뭡니까. 니체는 전통의 모든 철학이 이 생성의 사태 안에서 실패했다, 좌절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체계적으로 그걸 지목해서 본질을 규명하고 이원적으로 이렇게 구성하려고 하지 마라. 그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툭툭 던지는 겁니다. 말을 짧은 말로. 네, 그 다음 갈까요? 그 다음, 사쪽. 우선 니체는 현상세계와 구별되는 실제세계 그 자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런 세계의 본질에 대한 합리적 인식 같은 것도 철학적으로 존경할 수 없다고 보았다. 우리는 사물 그 자체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한다. 그러나 보라, 사물 그 자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자체라는 개념은 불합리한 개념이며, 사물의 본질은 사물에 대한 하나의 의견일 뿐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계를 인식할 때 그 세계는 우리의 인식에 의해 제약되기 때문이다. 인식의 과정은 정신 밖에 있는 세계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이 아니다. 그것은 일종의 산출 과정이며, 이 과정과 별개로 존립하는 그 자체로서의 세계란 개념적 허구이다. 우리 자신의 용어, 우리 자신의 논리, 우리 자신의 심리적 편견, 전제로부터 자유로운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진리가 다가갈 수 있는 세계, 즉 불변하는 실제의 세계가 저 밖에서 우리의 발견을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다. 세계는 오직 심리학적 필요에 따라 축조된다. 그러니 진리란 것은 우리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인간은 그 자신이 사물들 속에 주입한 것만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니체는 인간의 진리란 논박할 수 없는 오류들이며, 가장 거대한 오화는 지식이라는 오화라고 말한다. 이렇게 니체는 진리 비판을 통해 합리적 사유에 상응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온 불변의 실제 세계를 허구로서 축출함으로써 생성하고 변화하는 혼란스러운 세계의 실제의 지위를 부여할 토대를 마련한다. 네, 거기까지. 네, 여기 뭐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대충 잘 압축되어 있죠. 그 앞에 보면 첫 번째 영문을 보면, 우리가 보통 그 실제를 말할 때 세계 실제, 세계의 실상을 말할 때 그 자체, 그거 있지 않냐. 우리가 뭐 보든 안 보든 있는 그것, 우리가 경험하는 것의 여부와 상관없이 존립하는 무엇, 그게 실제 아니냐라고 하는데, 지금 니체는 그게 개념적인 허구다.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말이죠. 어떤 세계라고 한다면 그건 이미 그 세계를 말하는 사람에 의해서 조직되고 구성되고 심지어는 제약되고 뭐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식의 과정에 개입을 통해서 비로소 생겨나는 거다. 또 탄생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나가면 또 뭐가 무슨 얘기가 있나요? 그러니까 세계는 오직
심리학적 필요에 따라 축조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심리학적 필요란 말은 좀 너무 강한 말이고, 뭡니까? 그 자신이 처한 필요에 따라서, 그죠? 어떤 욕망에 따라서 축조되는 거다, 세계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다 말이야. 그 욕망에 부합하는 것, 또는 욕망을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사태에 대한 어떤 바램, 희망, 그걸 진리라고 부르신단 말이죠. 그래서 가장 거대한 우화는 지식이라는 우화다. 또는 뭐 이건 지식을 진리로 바꿔도 돼요. 진리라고 하는 우화다. 진리를 본다는 거죠. 예.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진리장. 그래도 그 일본민이나 뭐 아직 굉장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예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그 영원 불변한 객관적인 진리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 상대적인 입장에 따라서 변하지 아니하는 그런 공유관한 진리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도 상대적인 진리는 있어요. 그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사회에 진지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사회가 공유하고 누구나 인정하는 것, 그런 건 진리일 수 있겠죠.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게, 원래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이, 진리가 뭐죠, 근데? 진리 하면, 막상 진리가 뭐야 하면 잘 말하기 말하기 쉽지 않죠. 진리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보세요. 느낌만. 진리하면 뭐가 다른가? 영원 불변. 이게 통속성 있는 진리관이에요, 우리가. 말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억압의 어떤 그 메커니즘이 있어요. 진리 해가지고. 상당히 무겁죠. 근데 그거를 가볍게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그 진리라고 하는 한자리 말을 참 말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바꿔보세요. 갑자기 가벼워지죠? 같은 말이에요. 진리와 천문은 같은 말이에요. 참말. 진리라는 무엇인가 하면 상당히 어려운데, 참말이 뭐지 하면 뭐라고 할 때 봤어요. 참말이 뭐지? 거짓말에 반대. 넘어간 거지고. 참말은, 이게 보통 아주 고전적으로 이해하면 사실과 일치하는 말. 사실 부합하는 말. 그 사실은 뭐지? 사실을 다시 물어볼 수 있어요. 바뀌어 달라져요. 그러니까 다시 물어볼 수 있어요. 어쨌든. 그래, 그런 답변 합니다. 그리고 그게,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뭐랄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 아까 이 말씀하셨지만 그 팩트 한번 두고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거냐 팩트를 사실하고는 어떻게 할까 그거에 이 사람이 지금 딴지를 걸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실은 뭐 내가 보고 싶고 보잖아. 내 필요에 따라서 진리가 다를 수밖에 없지. 나한테는 진리인데 저 사람 보니까 진리가 아닌 거야. 왜? 그 사람은 뭘 다른 걸 보고 있습니다. 같은 어떤 물리적 조건에서 딴 걸 보고 있습니다. 사실이라고. 그렇게 되겠죠? 그치? 시대에 따라서. 그러니까 상대적인 게 아니야, 진리라는. 그래서 이건 우리가 모두가 공유하는 공통의 지식, 진리, 인식이라고 하는 건 헛소리, 우화다. 그냥 엉망이다. 그래서. 그렇죠? 자, 그거 이해하셨죠? 네. 오케이. 그 다음 갑시다. 그런데 세계를 생성 변화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은 헤라클레이토스의 시선을 따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역사 속에 그 기원을 둔 한시적 운명의 소유자로 본다는 것이다. 이런 시선에서 세계를 기술할 경우 변화는 실제의 언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실제의 본성에 관한 우리의 담론에서 존재니 본질이냐는 형상학적 언어를 위해 이 언어를 폐기하려는 시도는 마땅히 전도되어야 한다. 그래서 니체는 생성과 변화를 그의 형상학적 어휘로 취하고 존재와 본질을 추구한다. 더불어 현상세계 내후의 세계도 폐기되는 것은 물론이다. 니체가 그리고 있는 세계에서 실제를 구성하는 부분들은 하나같이 무거운 속에 있다. 이 부분들은 더럽고 일시적이며 그래서 이들에 대한 우리의 표현들 또한 불안정하고 일시적이며 주관적이고 관점적인 것으로 드러난다. 네. 여기 존재와 본질을 추구한다는 건 이게 아까 말한 불변한 것 또는 영원한 것에서 진리를 구하는 철학
이건 존재와 본질. 존재란 말은 생성과 대립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생성, 변화와 대립하는 말이죠. 존재. 존재는 그러니까 보통 서양의 정통철학에서 존재 그러면 불변자를 가르쳤습니다. 대체로 일반적으로 그걸 제안 말을 쓴 거고, 그다음 본질이라고 하면 그 존재를 지금의 그 존재의 것 만들어진 무엇, 그걸 본질이라고 하죠. 그건 불변한 것이죠. 인간의 본질, 인간의 본질 뭐죠? 인간의 본질. 그다음에 다르긴 하지만 보통 우리는 생각하는 동물, 이렇게 얘기하죠. 이성적 동물, 이게 본질입니다. 이성적이라고 하죠. 이성을 발휘한다. 그런 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지금 여기서는 지금 부정된다라고 하면서 인간에게 있어서 이성이라고 하는 일시적인 어떤 특징에 불과하지 무슨 본질이냐 말이죠. 이상하고 인간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아까 그 관점적이라는 말부터 이거 관점적이라는 말이죠. 자, 보세요. 우리 표현들 또한 불안정하고 일시적이나 주관적이고 관점적인 것들 한다. 관점적이다. 미시 철학은 관점주라고요. 관점주. 퍼스펙티브죠. 니체 강의를 여기서 해야 됩니다. 여기 재단에서 니체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때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퍼스펙티브, 관점주의라고 번역하는데, 이 퍼스펙티비즘이란 말, 퍼스펙티브란 말은 그 가장 많이 쓴 데가 미술, 회화에서 아니죠, 여러분. 참 분량하죠. 그림이 소시점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입체화된단 말이죠. 평면에 다 물건이 뭐야 그 사물이 이렇게 배치되던 그 이제 중세나 이제 고대는 평면이 있었는데 이제 원근법이 등장하면서 소시점, 그러니까 이렇게 멀어서 기차가 많아 점으로 사라지는 시점, 이점. 그래서 멀리는 건 작게 그리고 가까이는 크게 넓게 그리는. 이게 퍼스펙티브, 원근법. 이게 등장하면서 일대 뭔가 평면화의 그 혁명이 일어나죠. 그걸 얘기하는 뭘 얘기한 거냐. 그 그림에는 그러니까 그 보는 사람의 그 입각점이 거기 포함된 그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이 풍경을 이 사람이 어디서 보고 그랬구나 하는 게 거기 드러나요. 평면으로 딱 그려보면 이 사람이 어디서 보고 그랬는지 몰라. 하늘에서 본 거니, 땅에서 본 거니, 옆에서 본 거니.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랬죠? 보는 사람이 입각점이 들어갔다. 그게 퍼스펙티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에서도 그 사람이 보는 관점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관점이 입각점이 다르니까. 뒷본질이 다르니까. 그래서 흔히 말하는 상대주의라는 말을 이 사람 표현을 바꾸면 관점주의가 됩니다. 자, 거기서 또 뭐 할 얘기가 없겠죠? 이제 니체는 이렇게 시원시원해요. 글이 시원시원해.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아이들을 갖고 선의를 갖고 들어가면 니체 책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어요. 와이트도 다릅니다. 와이트는 조금 알고는 못 읽는데 이 사람은 조금만 힌트를 갖고 들어가면 니체 책은 쫙 읽을 수 있어요. 문외한도. 어쨌든 그 다음 봅시다. 전통 형상학의 기본 범주나 초기 근대 과학의 근본 개념들이 모두 의문시되는 것은 이 문맥에서이다. 특히 전통 형상학의 실체 개념과 근대 과학의 기계론적 세계관은 명시적인 비판의 대상이 된다. 물론 실체 개념은 이미 오래전에 고전 경험론자들이 의문시하거나 비판한 적이 있다. 니체는 이들과 유사한 시각에서 실체라는 관념이 진정한 내용을 갖는지를 의심한다. 그가 보기에 사물이란 하나의 개념이나 심상에 의해 통합되는 효과들의 통합일 뿐이다. 따라서 어떤 대상에서 관찰자인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그것의 특정한 성질들을 제거할 경우 지각 가능한 것은 모두 사라진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언어의 문법적 구조에 의해 오도되어 이런 지각 가능한 성질들을 밑에서 떠받치는 불변의 어떤 토대가 있다고 잘못 생각하게 된다. 이체는 이를 다음과 같이 비판적으로 정리한다. 기체와 같은 것은 없다. 행위, 작용, 생성의 배후에 존재는 없다. 행하는 자는
행위에 따르는 부속물이다. 행위가 전부이다. 사실상 사람들은 그들이 빛을 빛나는 것으로, 즉 행위를 행위하는 것으로 만들 때 행위를 이중화한다. 네, 그 마지막 인용문이 잘 보시면 화이트다 똑같습니다 지금, 그죠? 기체라고 하는 서브스트라트, 밑바닥에 놓여 있는 어떤 폴더. 딱 그 뭡니까, 사물의 밑에 있으면서 그 사물의 다양한 성질을 이렇게 다 붙들고 있는 자, 그것이 신체인데 그걸 따로 떼서 밑에 있는 거를 기체라 그럽니다. 근데 그거는 그 다양한 성질과 별개로 있는 것처럼 이해했어요 사람들이, 서양에서 그걸 기체라 부르는데, 이 그 다음 표현을 보면 더 정확한데, 행위, 작용, 생성, 그 배후에 그 행위를 하는 자, 작용하는 자, 뭐 생성을 일으키는 자,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부속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시간 첫 시간에 했던 질문이 있었어요. 내가 있어서 이렇게 온 것인지, 내가 와서 있는 것인지. 어떤 거죠? 와이트들은 여기 왔기 때문에 이런다고 했어요. 행위가 문제다, 행위가. 이제 똑같습니다, 지금. 행위자가 있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행위가 있을 뿐이다. 행위자는 행위에 덧붙여 나가다 생각하면 들어가다. 내용적으로. 저는 완벽하게 이 지점에서 니체와 와이트는 일치합니다. 그런데 현실적 대기들을 하나의 기체라고 보시는 거예요? 주체? 기체. 아니, 그것도 현실적을 가만히 보면 그 있어서 자기를 생성하고 있는가?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있고 이놈이 자기 내용을 채워가는 거라면 이 있는 게 먼저다라고 해서 행위자가 먼저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생성하는 계기는 이게 있는 게 아니고 모으는 게 있어요. 모으는 게 이렇게 모여서 뭔가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인 거예요. 생성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become이란 말 내가 설명 안 했나요? 이거 become into being. 존재로 나 들어온다. 존재로 들어온다. 존재가 된다. 아니, 존재가 아니다. 존재가 생겨났다. 생겨났다. 그러니까 처음에 생겨나기 전에 아무것도 없어요. 생겨나야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행위자는 마지막에 만족했을 때 생겨나요. 근데 그럼 더 이상 행위하지 않아요. 역설적으로. 그죠? 막 벌어 객체가 돼버려요. 완성되면 주체가 아니야. 객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과정 중에는 생성들만 있는 거예요. 행위자는 엄격해지면서 하나의 이상적인 것으로서 관념으로 수만 있어요. 실제는 없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느끼고 하는 게 행위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느끼는 게 행위죠. 느끼고 봤던 것. 여러분이 내 얘기를 듣고 지금 눈을 깜빡거리고 뭐 호흡하고 전부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는 저쪽이 A가 되었던 그게 행위자라고 생각했거든요. 행위입니다. 행위. 나는 행위의 결집체인 거예요. 다만 그 행위를 특정한 어떤 목표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목표라고 하는 걸 실천하면 그게 선행하는 것처럼 봐버리면 존재가 먼저 있는 게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이 목표라고 하는 것은 아직 실현 안 된 것. 실현되자마자 현실을 찾아버리는 것.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끊임없이 뭔가를, 그러니까 새로운 목표를 던지고 그걸 뚫어내면서 끊임없이 새롭게 노력하는 그런 존재들의 결집체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다양한 생명의 중심들이 모인 또 다른 중심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복합적 생명체의 중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 하나하나 나름의 다 역할을 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지만 심장은 엄청나게 지금 죽을 힘을 다 찌고 있어요. 그렇죠? 폐도 지금 열심히 이거 뭐야 머리끝까지 이거 올려주기 위해서 뭡니까 뭐 나르기 위해서 산소를 그냥 걸러내고 있고 폐도.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인 다양한 과정 프로세스 생성의 과정이 여러분이라고 하는 거시적 과정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있어서 그렇게 그것들 활동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아니요, 내가 죽음 해야 되잖아. 그럼
내가 한 놈이 아니라 내가 신랑이 뭐겠어요? 그런 놈들이 다 자기 활동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는 거지. 내가 그걸 설정하는데. 나는 중요한 놈이 하나 죽고 다. 중요한 놈이 뭐예요, 그때? 내가 죽든지 폐가 죽든지. 신랑이 죽으면 다 내가 따라가야 돼. 오케이, 그건 뭐야. 난 나도 같이 죽자고. 하고 있는 놈이 죽으면. 중요한 건 내가 있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하고 있는 놈들이 있어서 내가 있다. 이게 중요한 거. 아, 뭐 그런 듯한 놈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 하는 건 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뭐 건강해지기 위해서 무슨 뭐 열심히 운동만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호흡하는 거 하나, 뭐 먹는 거 하나, 심지어 머릿속 공상하는 거 하나 다 건전하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이 나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그렇죠. 화이트는 상대주의 아니에요. 화이트들은 화이트는 상대주의 아닙니다. 니시는 상대주의지만 화이트들은 상대주의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절대 독단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잠정적으로 진리의 보편성, 객관성을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그 진리가 궁극적인 것이다, 불변하는 필연이다, 이렇게 말은 안 했어요. 그러나 내가 보기에 이거는 우리가 인류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명제다 하는 방식으로 객관적인 진리를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자, 어쨌든 그 다음 봅시다. 근대과학이 구상했던 불활성의 물질이라는 개념도 허구이다. 병화에 항거할 수 있는 존재는 어디에도 없다. 실제의 세계는 실존의 적없음이 관통하는 상부적인 생성의 장이다. 니체는 이런 세계의 본성을 표현하기 위해 힘, 에너지와 같은 개념들을 끌어들인다. 그에 따르면 세계는 일정량의 힘으로 어떤 수의 힘의 중심들로 사유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파악되는 세계는 시작도 끝도 없는 에너지의 괴물이다. 더 커지지도 더 작아지지도 않으며 자신을 확대하지 않고 다만 변형시킬 뿐인 확정적인 크기의 힘이다. 가장 단순한 형식에서 가장 복잡한 형식으로 가장 정적이고 가장 엄격하고 가장 차가운 것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혼란스러우며 가장 자기 모순적인 것으로 멀망하고 그 다음 다시 이 풍부한 것에서 단순한 것으로 모순의 유기에서 조화의 기쁨으로 되돌아온다. 영원히 회귀해야 하는 것으로 자신을 추억하면서 물리는 일도 없고 형도 없으며 권세도 없는 생성처럼 이 세계는 힘의 의지이다. 네, 이건 뭐 지금 세계를 상당히 의인화해가지고 그렇죠? 역시 이렇게 힘의 의지들이 굴러가면서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리고 있어요. 뭐 여기서 영원 회귀란 말도 등장하죠. 상당히 니체에게서 그 해석하는데 논란이 분분한 표현입니다. 영원 회귀.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사실 니체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합의가 없어요. 합의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교과서적인 합의는 가능합니다. 니체가 아마 명시적으로 했던 엄명이 있어서 그걸 도출해서 해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워낙 요즘 그 니체를 그 후속 연구하는 그 현대의 학자들이, 20세기 학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놔가지고 이 그 연구자들 사이 일치된 합의가 없어요. 어쨌든 자 거기서 뭐 질문 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별로 그렇게 됐죠? 네. 없으세요? 없으면 넘어갑니다. 그 다음 파라. 자연 세계에 대한 니체의 철학적 분석에서 힘의 의지는 이렇게 고전적인 실체 개념과 근대과학의 물질 개념을 해체하고 이를 대체하는 역동적 생성의 원천으로 등장한다. 존재의 가장 내밀한 본질은 힘의 의지다. 여기서 힘의 의지는 우리가 가장 잘 접근할 수 있는 지점, 곧 우리 자신의 내면적 경험에서 발견한 것이다. 그래서 힘의 의지는 자연의 과정과 인간의 행태를 관통하는 물리적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의지가 없다면 인간도 세계도 없다. 니체의 상황적 표현을 빌려 말하자면 이 세계는 힘의 의지이다. 그리고 그 밖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대 자신도 힘의 의지이며 그 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오케이. 자, 이건 전제의 기초를 지금 힘의 의지라고 하는 역동적인 어떤 역동성의 원리를 밑바닥에 깔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인간이든 자연이든 이것은 구별되지 않고 힘의 의지의 측면에서 보자면 하나로 관통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연 존재도 힘의 의지고 그대 자신도 힘의 의지다. 그죠? 뭐 어려운 말이 아니니까 넘어갑니다. 그 다음. 그런데 니체는 세계를 구성하는 이런 의지로서의 단위 존재를 힘의 양자라 부르면서 자연 세계를 한층 체계적으로 분석한 대로 나왔습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힘의 양자들은 세계의 역동적 구성원으로서 의지, 즉 지배의 욕망에 의해 추종되며 자기 창조의 과정에서 그들 자신이 시작되었던 환경에 지배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그들은 이렇게 모든 공간을 지배하고 힘을 확장하며 이런 확장에 저항하는 모든 것을 물리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상호 경쟁하는 투쟁에 참여하거나 보다 큰 힘을 얻기 위해 서로 협력한다. 그렇게 힘의 양자들은 언제나 다른 모든 역동적인 양자들과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존립하고 또 이런 긴장관계를 통해 그들 자신의 본질을 드러낸다. 힘의 양자들은 결코 상호 분리되어 있는 독립성이나 자존성을 향유하지 않는다. 임의의 존재를 그 관계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은 그것을 비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모든 관계를 제거하면 우리는 세계 자체를 모화시키게 된다. 관계가 없이는 의지도 존재도 존립할 수 없다. 결국 니체가 말하는 힘의 양자들은 상호 의존하는 유공적인 관계의 분방 속에서 그 실제성을 확보해가는 자기 창조적 파동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또한 영속하는 것도 없다. 그나마 안정성을 가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에너지의 대항, 전체로서의 우주뿐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가고 모든 것이 되돌아오며 영원히 존재의 수레바퀴가 돌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죽고 모든 것은 다시 꽃피우며 영원히 존재의 세월이 달린다. 그런데 우리가 니체와 화이트에 대해 철학적 차이 사이에서 발견되는 외견상의 명백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들 두 위대한 지성이 가지고 있던 실제에 대한 형상학적 직관이 놀랍도록 닮아있음을 일궈낼 수 있는 결정적인 실마리를 발견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이다. 오케이,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것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얘기를 좀 풀어쓴 겁니다. 그러니까 힘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 구현되는 방식은 힘의 양자라고 하는 것으로 구현된다. 그러니까 힘의 단위 존재입니다. 힘의 의지의 단위. 하나하나의 개별화된 힘의 의지의 단위적 유닛, 힘의 양자라고 한다죠. 그런데 이 힘의 양자라는 것은 다른 힘과의 관계 속에서만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한다. 이건 뭐 너무도 분명한 말인데, 그러니까 힘 그러면 마치 이게 추상적인 표현에서 그냥 홀로 이렇게 있을 것은 당하지만, 힘은 언제나 다른 것과의 관계 속에만 작동할 수 있는 거예요. 차이 속에서 힘이라고 해서 강한 것과 약한 것에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만 힘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물론 추상적으로는 뭐 우리한테 말한 스칼라라는 거잖아요. 벡타는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 거고, 스칼라는 관계를 지우고 힘 그 자체로 벡타거든요. 그래서 스칼라죠. 그래서 관계 스칼라는 관계가 필요하지만 벡타라는 힘은 관계가 필요하죠. 힘이라고 하는 건 관계 속에 있는 거다. 그렇죠? 상호 관계 속에서 작동하는 가운데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된다. 뭐 이런 겁니다. 힘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단위 존재로 구현되면서 상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그 관계 속에서 그것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화이트 현실교도 마찬가지였죠. 다 타인을 자교하면서 자기를 드러내요. 그러니까 역시 상호 관계 속에 있는 것에서 화이트와 니체는 개체를 독립적으로 보지 않고 관계에 예속되어 있는 것을 본다는 점에서 상호관계는 상관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우리가 대충 우리가 와이트에서 그런 니체와 와이트에서 물어보시면 유사점이라고 할까? 그런 겁니다. 다음은 배구성 좀 할까요? 예. 배구성은 텍스트를 읽을 시간은 안 되고 시간이 빠서 한 구절만
막대기로 읽어보자. 한 구절만. 그 논문에 맨 멀끌로 내가 올려놓은 그 인용구가 하나 있어요. 배려성 보면. 그죠? 1절 바로 밑에. 따로 이렇게 뽑아놨죠? 인용문. 아직 못, 예. 첫 번째 소절 1 밑에. 그죠? 인용문이 하나 있죠? 예. 예, 그거 하나만 읽어보죠. 읽어보세요. 실제는 더 이상 단체적인 것도 있음의 상태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역동적인 것으로 그 연속성과 가변성을 동반한 흐름으로 나타난다. 거대한 작동이 존재와 사물을 쓸어가고 있다. 예. 요거는 그 빵셀 무방 그러니까 사회화 운동이라고 하는 그 논문 편집에서 들어있는 한 논문에 들어있던 구절을 내가 따온 겁니다. 보면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있죠? 실제라고 하는 것이 정태적인 것으로 있음의 상태, 아까 있음의 존재입니다. 부동하는 것, 불변하는 것, 그런 것은 나타나지 않는다. 예, 뭐라고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그것은 역동적인, 다이나믹한 것으로. 그러니까 가변성과 역동성을 동반한 흐름, 플로우라고 합니다. 거대한 약동. 엘랑이라. 엘랑 빛깔 해가지고 뭐 생의 약동 되지 말아야 돼요. 약동이 존재와 삶을 휩쓸어가고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정된, 불변하는 어떤 존재나 삶을 이런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제의 세계에서. 우리,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냐? 사람은, 철학상을 못 받고 문학상을 받은 사람,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글이, 이 사람 글이 미문이라고 뭐 그렇게 많이 이제 칭송된 철학상. 제가 이 사람 공부 꽤 했었는데, 뭐 그렇게 미문 같지 않은데. 내가 보기에 진짜 미문은, 여러분 혹시 이거 보시면 플라톤 읽어봐야 돼요, 플라톤. 아, 플라톤은 그래, 정말. 예, 정말 이 예술, 예술자도 이런 거다. 글의 예술. 나는 뭐 플라톤 전문가는 아니지만 조금씩 읽었었거든요, 사이사이로. 정말 미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라야드 오디스. 예, 그쪽 뭐 알 건 아니고. 심포지엄. 예, 심포지엄 이런데. 또 파이더 있는 보세요. 어떤 심지어 그 뭐야 별론. 네. 별론 있는 보세요. 플라톤이 뭐. 뭐 향연을 보고 넣어보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디에 철학의 초점을 가지냐니까 이 사람이 아까 말한 니체와 더불어서 생애 철학으로 묶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딜타이 빈체라는 사람 들어보세요. 딜타이 이런 들어보세요. 해석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실 또 현대 철학에서는 그 사람 직접 뭐 향연을 배치하냐 여러분 혹시 알겠지만 하버마스 들어보세요. 하버마스 약간 들어보세요. 해석학자. 저 모르시면 덮어놓고. 그 세 사람은 보통 생애 철학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은, 인간의 의식, 내면, 이렇게 되다 보면,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요. 인간의 의식 상태가. 한순간도 고정된 상태로 있잖아요. 인간의 생각, 머릿속에. 우리가 흔히 지난번에 의식이라는 뭐냐고 물은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 의식의 흐름 어쩌면서, 온갖 것이 막 섞여서 지나가는 그런 어떤 무슨 흐름 같은가? 맞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런 의식의 모습이 단순히 의식에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러니까 의식은 실제 내면을 붙이고 있는 거울이다. 인간에게서 실제는 의식의 그 자연상태. 그게 곧 인간의 내면의 실제다. 우리가 밖에서 말하는 실제, 우리가 외부에서 발견한 실제라고 다 그와 같은 모습이다. 그러니까 실제라는 측면에서 하나같이 다 일적인 생성의 연속이다. 피터로 제니어스 한
예를 들어 이런 이거 어떤 의미냐니까 그 투명한 물병에다가 큰 물병에다가 잉크를 한 방 한번 딱 떠주세요. 잉크가 들어가서 물 전체를 희미하게 그 잉크 색조로 문드리죠. 네. 그러면 자신은 되게 지워져 버리죠. 그러니까 서로가 변하는 거죠. 만나서 의식이 그런 거라 겁니다. 어떤 게 하나 떠올리면 그게 전체 의식을 바꾸고 전체가 그 부분 의식을 바꾸고 그래서 상호 규정하는 방식으로 얽혀 들어간다. 이게 존재라는 거죠. 실제가 그럴 때 있다. 실제가. 그런데 이걸 사람들이 철학들은 철학은 자꾸 이거를 이렇게 재단해 가지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흘러가는 이런 식의 실제 모양을 자꾸 재단해 잘라내 개념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림으로 이 실제의 흐름을 잡았다라고 이제 부르짖어 왔다는 거예요. 헛소리다 이거죠. 생성의 세계는 합리적인 범주의 틀로 포착될 수 없다. 이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의 모든 합리주의 철학을 향해서 이른바 허상을 붙잡고 있다. 실제의 모습에서 괴리된 화상을 붙들고 마치 실제로 봤다고 그러니까 소리치고 있다. 헛소리다. 그러니까 철학은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안 된다. 이런 그 체계 시스템을 이렇게 뭐 행사학적으로 구성해서 이 속에서 이 온갖 세계의 온갖 정보를 다 이걸로 읽어낼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이렇게 체계를 구성하는데 이건 완전히 그 뭡니까 그 새로 만든 이 적세라 그러나요? 이렇게 사방체인 거. 네. 그걸 건져가지고 잡았다 하는 지야 물을 건져가지고 하나 더 이게 그래서 형이상은 그런 체계가 아니라 액티비티가 된다. 액티비티 활동 끊임없이 이 내면을 부여잡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의 내면과 의식이 합치하는 이런 인식 행위를 직관 인튜이션 그러니까 개념의 매개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인식한다는 얘기예요. 직접지죠. 직접지. 직접 인식. 직접 본단 말이에요. 직접 인식. 직접이란 말은 개념을 거치지 않고 개념의 도움 없이 그 활동은 아니 형의 사회다. 실제 내면을 있는 그대로 포착하려는 노력. 그게 형이상학. 그러니까 형이상학은 체계를 구성해서 합니다. 실제는 그때그때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형이상학이었다. 저렇게 부여잡은 통찰을 과학에다 제공해주는 것, 다양한 학문에 보여주는 것, 전달해주는 것, 그 자료를, 생성한 나의 자료를. 그게 형이상이 아니다. 다른 학문처럼 옆에다가 또 다른 건축물을 그려서 그 속에다가 실제로 부여잡으려는 건 잘못된 철학의 철학. 그래서 이 사람은 철저하게 비합리적이다. 이성을 철학에 빼겠다. 이 사람은 지성이 하나 없어요. 인텔렉션. 지성. 이건 과학의 그 뭡니까 영향이지 철학의 영향이 아니다. 지성. 철학의 영향은 직관에 된다. 실제로 직접 맞닥뜨리는 거야. 그래서 이때 이 의식과 같은 인간의 의식계 이거죠 실제 이건 인간의 의식과 동종의 것입니다. 같은 종이다. 동종의 것. 같은 종 이렇게 쓰나요? 종류 같다 말이죠. 그러니까 종류 같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사이에 무슨 그물망을 펼칠 필요가 없다. 그냥 막 직접 만나면 알 수 있다. 그 직접 만나는 게 직관입니다. 그 실제라고 하는 것은 이질적인 생성에 끊임없는 그 부분들의 분출, 그것들의 상호연과 그리고 전체가 부분을 제약하고 동시에 가능하게 하고 부분 전체를 제약하고 유박하고 이거는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실제를 제기하고 그러면서 이걸 같은 개념으로 가지고 이런 어떤 그 과학적 범주나 어떤 개념 체계를 가지고 이걸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이건 과학의 노력이지
철학, 특히 형이상학의 수납다. 예. 형이상학과 철학을 명확히 대비되는 것으로. 과학과 형이상학을 대비되는 것으로. 실제에 대한 태도에서. 물론 과학은 이걸 분석하려고 합니다. 분석한다는 건 개념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죠. 형이상은 개념의 도움 없이 그걸 직접 붙잡는 거라. 그래서 그걸 과학에다가 적응하는 거란 말이에요. 과학적 의식에다가. 그러면 과학은 그 생생하게 적응받은 원죄를 놓고, 로우한, 날개를 놓고, 적절한 개념적 분석을 하는 거죠. 새로운 개념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야 과학에도 발전이 있는 거 아니냐. 맨날 물려받은 개념 틀을 가지고 분석했다고 새로운 게 분석이 있느냐. 아, 이런 이제 사람을 했던 사람이 대구성입니다. 대구성은, 그래서, 전통철학, 한국철학에 대해서 반항을 했던 사람이긴 한데, 그 후배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사람을, 이 사람의 철학을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사람. 그래서, 한때 잠깐, 이렇게, 그 당시 프랑스 분위기가 그랬던 것도 있고,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그래서 이런 했는데 20세기 초중반 되면서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르크시즘 사회주의 시험 유럽을 휩쓸 때 프랑스가 거기로 동조됐어요. 프랑스 철학계가 전부가 한번 뭐 현상을 연결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독일 철학의 영향을 받아 속도를 만드는 경도되는 바람에 자기의 고유의 프랑스 물론 자기 프랑스 대세는 아니지만 프랑스 철학계를 불로 된 철학을 했던 이 사람의 철학이 상대적으로 가볍게 취급되면서 잊혀졌죠, 잠깐. 그랬다가, 아까 68, 그때 이제, 그 포스트모던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합리주의적 질서, 세계에 대한 합리주의, 그러니까 자유주의 진영의 질서와 사회주의 질서, 두 체계가 다 인간의, 인간을 구별할 수 없다는 데 대한 반항의 의식이 생겨나면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제3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동부서주했어요.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새롭게 이제를 구상할 것이냐. 그때 니체가 등장했고, 그때 잠깐 배우성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여파로 조금 반항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어도 전통의 어떤 그 방법, 시스템 철학, 좀 개연 철학이라고 하는 그 전통의 어떤 포스톱시아, 그런 어떤 그 세월이라든지 그런 관점들을 격하게 비판해요. 그러니까, 대안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소스가 있을 것이다. 과거에서 유혹거리가 됐었겠죠. 그래서, 드레즈 같은 사람이 다시 책을 쓰고, 내리고성주의 해가지고, 책을 쓰겠죠. 짧게 쓰겠지만. 그래서, 내가 내리고성을 석사하고 있었어요. 근데 열심히 했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를 읽어보니까, 머리는 되게 아픈데 제가 몇 번 읽었거든요. 네. 아주 선생님 독창적인 의견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다른데로 대학생 미각인이 있거든요. 아. 미각인 국내에서는. 그러니까 선생님 반박을 많이 하시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옛날에 김성효. 예, 김성효 선생님. 어떠죠? 아, 여기서 강의하셨어요? 뭐, 원래 이게 하루 돌아가신 거였는데. 2018년? 여기서 모셔가고 모셔오고 그렇게 했다고 김성표 선생님은? 김성표 네, 김성표는 대로 전문가가 아닌데 아니니까 니체 그쪽 김영석 교수님은 가비엘 말씀 대로 전문가는 국내에 학계 그 교단에는 없어요. 내가 하나는 없어요. 옛날에 내가 그 공부할 때 딱 한 사람 있어요. 내가 석사는 쓸장치에 성균관 대학에 한 분 계세요. 이름을 지금 잘 안 나는데. 김규영. 김규영. 아닙니다. 옛날 선생님이에요. 돌아가셨어요. 내가 그때 연락을 쓰나 알아보려고 좀 만나서 자리도 구하고 좀 조언을 드리려고 상대 그 철학 사무실에 전화했더니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내가 온 걸 때는 내 선임장 하나 없어요. 연구 선임장 하나 없어요. 국내에. 그렇고 그다음에 그때 선임장 연구 잘하는 사람들은 다 세컨드라는 사람들. 봉투로 공부하지 않고 세컨드로 이렇게 재미로 하더라는 좀 시야를 필요한 사람들이지 본격적으로 그 배우성 한 사람 없었어요. 그게 내가 그때 거의 최초였죠. 제가 조금 읽은 거 느낌 말씀드리면 네. 되겠습니까? 아니 그 저 베르크송에서 그 화이트헤드가 말하는 그 신의 개념이 아주 자세하게 비교가 되어 있더라고요. 신의 그래서 제가 비로소
베르프트 화이트헤드가 말하는 그 신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그 뒷부분에서요? 선생님이 자세하게 써놓으셔서. 아, 그거는, 아, 그 부분에 너희는 그 미국에서 공부한 친구들은 그 주장 아니에요. 나만의 주장인 것 같아요. 아주, 아주 독특한 주장이에요. 그래서 그, 네. 그때 한번 국내에서 그 국작수장 한번 했는데 그때 내가 그걸 발표했더니 그 친구들은 몰랐더라고. 무슨 말인지 몰랐더라고. 그 옆에 국내 학자들이 저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문박사인지 못 알아듣는다. 하지 마.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 어떻게 새로운 것이 출현하는가. 나는 그거를 논리적 피해라고 주장했어요. 범죄적 피해라고. 그러니까 이게 누가 뭐 이렇게 의도를 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새로운 게 생길 수밖에 끊임없이 구조적으로 새로운 게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치라고. 근데 메르코성의 제사는 다 방치해가지고 다 놓아버리니까 마치 생선이 일하는 것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같은 창조 전제를 얘기하지만 하나는 완전한 개방 속에서 창조 전제를 얘기하고 와이트는 완전한 논리적 구속 속에서 필연적인 새로운 출현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작자다. 그래서 옥시라는 사람이 뭐 비슷한 사람이다. 뭐 같이 말하자 막 이러길래 무슨 헛소리 하고 있냐.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이건 제대로 와이트는 모르니까 하는 얘기다. 베르코성도 제대로 모르고 와이트는 제대로 모르니까 그런 얘기하지.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 한 얘기는 신이 이렇게 최초의 지향을 새로운 걸 주니까 맨날 새로운 걸 생각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해석을 해요. 나는 신의 선택은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 근원적인 선택은 범적으로 인위의 순간에 새로운 것이 탄생할 수밖에 없도록 논리적으로 범적으로 제약되어 있다. 신의 선택은 부처적인 거다. 그러니까 신 하이테드에 있어서 신은 어디까지나 그 과정에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과정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것의 그 근본적으로는 아니다. 창조성의 근본적으로는 아니다. 신의. 베르그성을 이렇게 마지막에 넣어서 이렇게 다루신 의도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 내가 그 내가 그 와이트가 비교한 철학이 현상학을 한번 내가 비교한 적이 있고 현상학, 후설 현상학, 그다음 하이델베르크 해석학을 한번 비교한 적이 있고, 그다음 베르그성의 생일철학, 니체 생일철학을 비교한 적이 있어요. 한 네 군데 네 외부에 네 편이 돼요. 근데 남은 좀 어려워. 다른 건 사전 설명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방향은 좀 적합하지 않다. 곤란한 게 니체와 베르그성이에요. 그래서 선행 자료 없이 간단하게 소개할 수 있는 자료로 이 사람 두 사람 택한 것 뿐입니다. 다른 노예 스스로 아니고. 하여튼 그 전공하셨어요? 예, 전공하셨어요. 저도 하여튼 공부할 때도 바울 없었어요, 앞에. 영국에 가셨어요? 아니요, 문외에서. 아니, 국내에서. 알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요즘 뭐 시대차에 연도사인지도 안 되죠. 지금 내가 뭐 90년대 초에 박사경을 썼으니까. 우리가 뭐 한 3년쯤 안 됐거든요. 그때만 해도 국내에서 자료 구하기 참 힘들었어요. 요즘 온라인 탁 떠있어요. 후학이 좀 많이 생겼어요. 네. 후학이 많이 생겼어요. 처음 들어요. 많이 들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도 계세요. 3년 정도. 근데 하여튼 그 당시 또 국내에 뭐 정관사랑 학교에서 강단인 분을 하셨나면 세 분이니까 네 분이 있었어요. 이제 다 했어요. 아까 안현모 선생님도 되고 그 다음 여기 총남대에 정영수님 계셨고 이런 사태 많으시죠. 외국에는 좀 덜어 있어요. 외국에도 저쪽 그 크레몽티의 그 저기 그 신학 전공대학, 대학원대학 거기서 많이들 해요. 그다음 요즘 유럽에서 이제 사회학하는 친구들 중에 이제 그래서 영향 있는 친구들이 와이프들이 잘 뛰어다가 사회구조를 다시 구성하는 그런 쪽에 글을 쓰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베르그성을 조금 요약해 주시죠. 그리고 성 얘기는 뭐 다 했는데 특별히 뭐 궁금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근본적으로 내가 실제라는 말을 여러분이 자꾸 오해하는 것 같아서 실제 하니까 얘기 하나만 개념 혼동만 없도록 할게요. 실제라는 말을 자꾸 쓰는데 철학에서 실제 이건 언제나 의미는 하나 사실 하나예요. 사람들이 자꾸 이걸 심지어 철학하는 사람조차도 이걸 자꾸 그 유의 안 하고 써서 자꾸 혼동하는데 실제란 말은 reality고 이건 원래 라틴어에서 res라는 말에서 발언한 거예요. res는 뭐냐? 영어로는 thing이에요. thing. 사물. 이제 사물은 어떤 의미냐? 정신에 대립하는 species 대립하는 어떤 외적 물체 그걸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걸 res라고 했어요. res. 뭐뭐 존재하는 것 그런 뜻이에요. 일반화시키면 정신까지도 포함해요.
이걸 일반화시키면 존재하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인데 문제는 존재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존재하지 않는 것도 있다. 어? 무슨 얘기야? 착각. 어? 일루전. 앞에 일루전 참 있었잖아. 그럼 색깔. 이거 일루전 아니야? 아니, 소리 이거 일루전 아니야? 이건 증명할 수 있지 않아요? 증명하는데 그 색감 자체, 소리감 자체는 증명 못해요. 그걸 일으키는 물리적 파도, 빛의 파장. 이건 증명해요. 어, 그렇죠. 어? 근데 그 소리 감각, 이걸 지난번에 한 번 얘기해서 퀄리아라고. 네, 감각지력, 감각질. 네. 저는 이것이 무슨 그 근대부터 문제가 됐어요. 개념이. 야, 이게 실제에 속하는 거야? 인간의 머릿속에 의식에 속하는 거야? 인간의 감각 능력에 속하는 거야? 아니면 삶을 그 자체에 속하는 거야? 이렇게 의견이 갈린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삶을 자체에 속하는 걸 리얼리티. 감각기관에 속하는 걸 현상. 현상과 실제, 그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라는 말은 인식 대상을 놓고 그것의 존재성이 문제될 때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제라는 건 항상 현상이나 착각과 대비시킬 때 진정을 의미해서 나요. 그런데 이런 실제가, 이런 실제가, 하지만 이 정신과 독립해서 있는 실제, 정신과 맞닿아 있는, 또는 의식과 맞닿아 있는, 이렇게 대립하는 상대방 말이죠. 이게 실제라고 하잖아요. 스스로 있는 거. 정신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있는 것. 요거를 실제라고 하는데, 그럼 이게 뭘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어떻게 있는 걸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전통 철학은 항상 이거를 존재. 불변하는 건 말이죠. 어떤 일이 맨날 변하는 건 이건 확실히 붙잡을 수 없단 말이죠. 아까 생산 붙잡을 수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 실질일 수 없다. 그러니까 분명히 파악되니까 확실하게 인식될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실제 아니겠냐. 그래서 플라톤의 이데아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놈은 어떻게 있느냐? 어떻게 인간의 독립, 의식에 독립해서 그 자체로 영원 불변한 존재로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말한 니체, 베르송, 화이트헤드는 뭐라고? 헛소리하지 마. 이건 인간이 생각해낸 거고 이런 거는 실제는 뭐다? 비카맹이다. 화이트헤드에게서 비카맹은 현재 대기. 니체에서 백화명은 힘의 양자, 환통 파워 또는 힘의 의지. 그 다음 누구야? 대구성에서는 지속, 순수 지속. 그러니까 의식과 같은 그 일적인 생성의 연속. 그게 실제다. 그러니까 근데 그 세 가지 이 세상에 보여지는 그 모습은 비슷비슷해요. 그리고 혹시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를 고정된 것으로 볼 거냐, 변하는 것을 볼 거냐. 그게 차이인 거다. 알지 못해. 간단히 보면. 그래서, 니체, 베르송, 화이트헤드는, 물론 조금씩 다르지만, 하나, 한 가지는 일치한다. 실제를 변화의 연속으로 봤다. 생성으로 봤다. 그건 극단하죠. 근데, 그 생성을 놓고,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달랐어요. 베르송은 완전히 개방해라. 그거 건들지 마라. 그거 건들면 요거게. 이게 대륙선호입니다. 니체는 조금 더 나갔어요. 힘의 양자. 타자를 지배하는 것도 욕망의 덩어리. 이렇게 이해했어요. 조금 더 얘기했죠. 와이세는 훨씬 더 얘기했죠. 자기 목적을 성취하려는 끊임없는 창조적 활동. 그죠? 덤벨 갈수록 많은 말을 하죠. 그걸 놓고. 많은 말을 한다는 건 그만큼 하고 싶은 말이 많다는 얘기고 그만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합리주의자의 쪽에 가깝게 가요. 그리고 완전히 개방했던 대륙선호. 완전한 비합리주의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생성을 놓고도 이렇게 태도가 극명하게 가졌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기왕 신질한 말이 이 오해라고 하는 말에서 하나 아주 가르쳐주는데 좀 열심히 보세요. 또 하나 오해가 많은 말이 주관객관이라는 말이 주관객관. 그러니까
주관이 뭐가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주관 하면 뭐 글자로 한자로 그냥 막 그냥 보죠. 한자 주인이 자기가 보는 분. 그래요, 그래요. 주인이 본다는 얘기예요. 그냥 글자예요. 그 다음에 객관 계기본다. 네, 계기본다. 손님이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 사람이 갖고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보면 참이고 혼자 보면 거짓이다. 이렇게 말하시나요? 없나요? 그렇죠. 없죠? 여러 사람이 보더라도 잘못될 수 있죠. 그러니까 객관적 진리도 거짓일 수 있다. 오케이? 보면 네. 거짓에만 염두해주세요. 객관적인 진리도 거짓일 수 있다. 옛날에 그렇죠. 그렇죠. 옛날에 그렇죠. 옛날에 지구가 객관적으로 멈춰 있었어요. 객관적으로. 상동사.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객관성은 지의 범주가 아니라 양의 범주입니다. 양의 범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의하고 있느냐. 야, 뭐, 어쨌든. 재밌었어요. 하나, 하나만. 고생들 많았습니다.